자, 이 정도로 그냥 프리스타일 팩토리 모드 잠깐 들어봤고요. 네, 그냥 이 정도의 사운드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엄청 좋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볼 게 뭐냐면 얘를 파라미터를 누르면? 클릭할 수 있어요. 네. 하면 오! 안에 어떤 와. 애들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오, 그러면 이걸로 돌려가지고 아하. 그 값을 저 지정하면 네, 그렇죠.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 있어. 다시 모드로 모듈레이션? 어, 모듈레이션 온 오프 오. 온 오프. 아, 이거 오. 너무 쉽게 돼 있네요. 이 뎁스랑 다 있어요. 네, 네. 너무 쉽게 돼 있네요. 오. 아, 이 상태에서도 얘를 누르면 바뀌네요. 프리셋이에요. 번호가 바뀌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온오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얘가 9가지 이펙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만약에 디스토션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을 뭐 디스트 값이라는 거 변화하고 싶으면은 디스트 위에 얘를 이렇게 올려 파란색을 올려놓고 누르시면?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 톤하고 볼륨이 있어요. 또 누르면 네. 게인 값이 있어. 이 페이지 넘기는 거를 얘 누르면 돼요. 어. 누르면 저장이 되거나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옆으로 또 돌리면 또 돌리면 여기서 누르면 네 이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 값을 정해주고 값을 정해주고 돌리고 정해주고 돌리고 허허. 되게 간단하게 있죠. 그리고 내가 이펙터 체인을 바꾸고 싶어 슬롯을 네. 그랬을 때는요 얘를 지금 이 디스트랑 앰프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얘를 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네. 그러면은 얘를 돌리면 얘를 여기랑 얘랑 바꾸고 싶다면 이 무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바꾸고 싶으면 이 네. 무브로 한 칸씩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간다. 네. 그리고 얘도 옆에 돌리면 네. 디스트가 적용이 되고 네. 디스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 이게 되게 간단하네요. 이 조그만 LED 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작법이 다 설명이 되는군요. 네, 그냥. 그리고 사실 네. 세이브 누르지 않은 이상 네. 그냥 뭐가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아요. 네. 뭐 다시 그냥 여기 엑시트 조그만 네. 간단해. 이거 누르면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군요. 네. 이 간편하다. 장난 아니죠. 이 정도로 그냥 계산하고 하시면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박사 되겠는데요. 네, 뭐 바로 그냥 너무 쉽게 조작이 가능해서 얘네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간단하게. 얘네 복잡한 거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논문은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노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파라미터고 여기 글로벌 세팅 할 수 있는 노브랑 드럼 그리고 엑시트, 에디트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있어요.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에디트 할 수 있는 버튼이고 다시 엑시트 가는 거고요. 어허? 그리고 글로벌 세팅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세팅 값이 인풋 세팅, 뭐 익스페달 익스프레션 네. 그리고 USB 오디오에 대해서도 세팅이 되고요. 데시벨 이런 것들, 풋 스위치 모드라는 거 이런 거 세팅이 되고요. 랭귀지 세팅이 있는데 네. 8월 중에 한글 버전이 업로드가 된대요. 파메어에. 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 멀티 이펙트에 한글 나오는 거 처음 봐. 8월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끝내준다 이거. 벨톤 얘네 어씨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다니 제가 한국 사람인가? 여기에 직원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한국 사람 있어. 네. 그래서 여기 글로벌 여기 업데이트 시키면요 글로벌 세팅 가서 랭귀지에서 얘를 버튼을 누르면은 우와 지금은 영어랑 중국어밖에 없어 지금. 지금은 없군요. 일본어도 네.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한글이 한글이 생긴 얘기지. 좋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한글 선택하셔서 나가면 됩니다. 오! 네, 글로벌에서 엑시트 누르고요. 또 여기 뭐 팩토리 리셋이 있네요. 네, 리셋 있고요. 어바웃도 있고요. 다시 엑시트 누르고 나가면 다시 끝. 되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세이브 버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조정해서 이 별이 들어온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그대로 여기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한글로 바꾸는 거죠. 이거를
뭐 송지 한글로 바꿔서 딜리트하려면 그냥 다 딜리트하면 되고요. 네. 네, 이걸로 뭐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또 랭귀지 바뀌고 옆으로 랭귀지 네. 바꾼 다음에 세이브를 한 번 더 누르면 세이브. 오. 네, 우리는 그냥 에시트 나갈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조작 끝이에요. 우와. 이펙터에 대한 그 내가 쓰고 싶은 이펙트 세팅에 대한 조작은 끝이에요. 아... 그 외에 저 드럼 나오죠. 예. 네, 부수적인 네. 얘가 갖고 있는 네. 그거가 나오죠. 예. 아, 그리고 USB 단자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예.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사이트 여기 베이톤 GP100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무료로 그냥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요. 우리 이전에 팟고 했을 것처럼 그 안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또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헤드폰 단자가 있고 억스 인 단자가 있어요. 헤드폰은 그냥 헤드폰 단자겠죠. 억스 인으로는 이제 핸드폰. 핸드폰에 있는 이제 MP3 음악 같은 거 네, 틀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연습할 수 사용을 있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테레오 아웃인데 네. 저희는 그냥 마샬 앰프 리턴에다 꽂아갖고 그냥 지금 모노 아웃으로 했는데 스테레오로 하면 더 웅장하겠죠? 그렇죠. 훨씬 이미지가 웅장하죠. 사운드 이미지가 확 넓어지고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타 인풋 꽂고 앙증맞은 이 익스프레션 페달 있고요. 네, 맞아요. 앙증맞은 익스프레션 페달. 네. 지금은 볼륨 페달로 되어 있네요. 네, 볼륨 페달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옮기다 보면 와우가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 한 마리는 그 말이라 그래요? 걔는 그냥 우리가 어느 체인에 어느 그 프리셋이나 네. 팩토리에 가도 네. 와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아무거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건 아홉 개의 그 슬롯은 네. 그대로 고정값이고 예. 거기에 와우를 덧대는 거지. 아하. 보통은 볼륨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내가 여기에서 지금 와우를 하고 싶다. 네. 하고 싶으면 이제 볼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눌러줘. 오늘 해준구나. 와우랑 똑같네요. 그럼 그냥 와우야. 그리고 그냥 이펙트 보드네. 그냥 와우가 네. 있는 거네. 그냥. 그냥 있는 거야 지금 여기요. 근데 와우를 끄면 볼륨 페달이 있는 거니까. 바로 바뀌고. 너무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야 생각 진짜 잘했네요 이거. 와 지금 와우잖아. 예. 그럼 익스프레션 페달이 이게 떠요. 예. 이거 끄면? 끄면 그냥 볼륨 값이야. 볼륨 값이. 와. 와. 브라보. 이거 진짜 브라보. 네. 야, 이 신의 한 수네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얘네 진짜 잘해놨다. 야, 진짜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페달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니까 이거 와우 지정해고. 그쵸. 이게 얼마나 여기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정렬 낭비예요 그거. 전날에 그 와우 해갖고 그러니까요. 이걸 여기 한번 설정하고 여기 한번 설정하고 뭐 돌려갖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와우 이 소리가 싫으면 네. 이 글로벌 세팅 들어가서 익스프레션 페달 세팅 있어요. 세팅하면 돼. 그 뭐 레인지 간격이라든지 네. 뭐 사운드 이런 큐 값이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세팅 해놓고 우리는 와우를 온오프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세팅 안 해도 돼. 저 그냥 일반 와우도 그냥 불편해 그냥. 그냥 쓰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큐 값이도 저것도 옆에 뭐 많이 붙었는데 전혀 안 돌리잖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맥시멈으로 써 해놓고 수정을이네. 네네 맞아요. 이거 너무 좋다. 야, 자 그냥 밟으면 되는 거야. 네 우리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펙터에 관한 끝. 네,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페달의 조작 방법과 이제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 와우까지 네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 튜너야 뭐 이거 그냥 네. 예. 누르면은 튜너가 되죠. 예. 아 평소에 야 지선님의 오케이 굿 튜너로 그래. 됐죠. 그래서 이 튜너는 그냥 한 번만 밟으면 되고 네. 여기에 루프 스테이션이 있어요. 루퍼가 있어요. 루퍼. 자 얘는 홀드하면 돼요. 꾹 하면 루퍼가 켜지죠. 와 좋다. 이것도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여기 그냥 이거 누르면요. 네. 여기 이제 가운데로 바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왼쪽 바 네. 레코딩과 플레이고요. 오른쪽 스위치로는 스탑하고 지우기 딜리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누르면 레코딩, 또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또 한 번 누르면 레코딩, 또 한 번 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탑 한 번 누르면 스탑이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딜리트. 딜리트. 끝. 야, 자 한번 나와. 그리고 여기 뭐 레코딩 볼륨하고 플레이 볼륨하고 다 있어요. 예, 아, 그렇죠. 모두 포스트 프리 모드 있고 포스트 모드 있고요. 네. 자, 레코딩 한번 해볼게요. 꾹.
고! 갈게요. 이제 다시 레코딩. 멈춰줘. 네. 자, 마지막 기능은요. 여기 드럼이 있잖아요. 네. 여기 마스터 볼륨이 드럼 볼륨도 되거든요.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풀리게. 그쵸? 근데 드럼을 어떻게 우리가 에디트를 할 거냐?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거 누르면 돌리면요. 프리셋이 바뀌어요. 사운드가. 됐다. 베이스도 되네, 베이스. 네. 자. 해봐. 뭐 이 정도로, 그쵸? 자, 드럼을 꾹 눌러주시면. 얘 유일한 버튼. 네. 유일한 버튼, 얘는. 홀딩 버튼이 돼요. 어.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오프. 네. 한 번 눌러주면 온. 네. 오프. 오. 온. 요것도 요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네, 이걸로 드럼 스타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블루스 1, 블루스 2.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얘로 내려주면 장르가 바뀌어. 근데 장르 안에서도 네.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 그쵸. 그럼 스타일에 따라 BPM도 바뀌겠죠? 예. BPM 우리가 이거 설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예. 드럼 볼륨. 예. 드럼 볼륨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거의 국악인데. 일렉트로닉이 일렉트로닉. 이건 메트로놈이네요. 메트로놈. 오, 좋다. 우리 블루스로 해서 스타일을 그러니까 드럼하고 같이 연습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이거. 네. 근데 한 가지 아까 전에 저희가 해본 결과는 드럼을 플레이하면서 우리가 루퍼를 돌리면은 드럼은 녹음이 되지 않아요. 아, 네. 기타만 녹음됩니다. 기타만 녹음이 돼서 네. 이게 루퍼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는 이상 이게 루퍼로 플레이 드럼하고 같이 플레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퀄리티가 높은 우리 베일톤 GP100과 함께 해봤어요. 아, 네. 좋다 이거. 뭐 어떠셨어요? 쓸모 있네요 진짜. 그리고 이게 그냥 진짜 가지고 놀기 너무 네. 좋고 네. 일반 그냥 뭐 작은 공연장이나 네? 뭐 이런 데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사운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운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유닛들이요 베일톤의 우리 꾹꾹이 네. 페달들 있잖아요. 네. 그거 사운드도 네, 거거든요. 그거. 좋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퀄리티 최고죠. 뭐. 좋은 사운드 퀄리티고요. 그리고 가격이 참 뭐 기분 좋은 가격으로 네. 먼저 말씀드리면 194,000원이에요 20만원이 안 된다는 거. 뭐 먹고 살아 이 사람은? 와, 얘네 이거 만들 그러니까 이거를 와, 내 생각에는 이 외관 철제 외관도 한 10만원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근데 그럼 안에 든 게 9만원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와우 하나 값이 안 되는데? 와. 그쵸. 저게 제 40만원인 거래 저거. 와, 와우뿐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페달도 24만원. 뭐 그렇게 하잖아요. 딜레이 같은 거. 와, 얘네 이제 뭐 하냐 이거? 루퍼에 튜너에 뭐 와우에 네. 드럼 머신에 네. 와, 장난 아니죠 이거는. 자, 한 줄 편 주실까요? 재난지원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리스트들의 재난지원금.
내가 기타리스트라는 것만으로도 이건 재난인데. 네. 지원금을 해주시네요. 야. 그렇지. 이거 사고 나머지 금액은 네, 재난 지원금이죠. 와, 엄청 독특하네. 예. 이 지금 난리난 이 시기에 네. 그 한글 패치까지 된다니까. 아, 네. 나 그거 진짜 기다려. 나 그거 때문이라도 사고 멀티 싶어. 멀티 한글 뜨는 그날을 그날 위해. 와, 진짜 너무 예. 웃긴다. 예. 무쇠 가마솥 안에 잡곡밥. 와, 맛있겠다. 엄청 건강하죠. 맛있겠다. 배고프신 거 맞죠? 네. 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건강에 아주 좋죠. 아,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네, 외관이 무쇠 가마솥이에요. 예. 튼튼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우리 점수 들까요? 아, 이거는 근데 점수를 이거는 범용송도 그렇고요. 네, 가성비에도 그렇고요.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그냥 딱 받아보면 10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정말 그 쉬움. 네. 아, 이러는 그 통쾌함 이런 게 있는 악기예요. 진짜. 자. 자, 몇 대? 몇? 몇? 띠리링. 와우. 100점 만점에 100, 200점을 맞았네요. 와, 그 와우. 이럴 수밖에 없었어. 베일톤 얘 또 사고 쳤네요. 네, 사고 쳤어요. 아, 큰일이다. 뭐 나오면 사고 쳐. 그리고 이건 절대로 베일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뭐 한글 패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 10점을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지금 나오는 소리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퍼즈야. 와, 미쳤네. 이거, 야, 미쳤네. 그리고 이게 리턴이 되니까 예. 이게 프리셋 프리가 딱 있으니까 예.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죠. 와. 네, 오늘 GP100 벨톤 그래서 난 GP100과 함께 해봤고 아 좋다. 네, 자 즐거운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저희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멀티와 친해지세요. 그러면 사운드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